자, 그럼 이제 수용이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욕구 탐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욕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 첫 번째, 욕구와 충동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충동을 욕구라 생각해요.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자, 충동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일종의 침습적 단추처럼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충동은 이따가 말고 갑자기 내 누구 보러 가야 되겠다, 이따가 말고 갑자기 텔레비 봐야 되겠다, 통닭 먹고 싶다, 여자 만나러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충동이에요. 이거는 그냥 순간순간 불쑥불쑥불쑥 나한테 올라오는 어떤 욕구들. 우리는 하루에도 이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거 자체는, 이 충동은 결국은 앞에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침습적, 일종의 침습적 반추라는 거예요. 생각만 문득문득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기억만 문득문득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정도 문득문득 올라오잖아요. 화난 감정, 불안한 감정, 우울한 감정처럼 뭐 하고 싶은 것도, 뭐 하고 싶은 욕구들도 자꾸 문득문득 올라오거든요. 이게 충동이에요. 계속해서 내한테 뭔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올라오는 충동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충동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뭐 야한 동영상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남자들 같으면 여자 만나러 가고 싶고, 여자 같으면 남자 만나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성적인 충동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공격적인 충동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힘든 상황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조현병으로 따지자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활성기에 있으면 활성기에 있을수록 사람이 더 어린애처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더 충동적이 돼요. 컨트롤하는 힘이 없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없어져서 안에서 계속 뭐가 불쑥불쑥불쑥 올라와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대로 자칫하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이게 충동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속성이 우리가 침습적 반추와 유사한 속성을 지닙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볼 때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침습적 반추라고 이야기할 때는 생각이라든지 또는 기억이라든지 이쪽에 국한해서 쓰는 용어지만, 이게 그 원리를 놓고 보자면 충동적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는,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침투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온다 하는 이 속성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충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는 이런 욕구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를 꾹 누르기만 안 꺼내고, 이게 부끄러우니까 입 꾹 다물고 절대로 표현 안 하는 친구들 많죠. 자기 성적인 욕구들, 특히나 우리 성적 욕구 많이 올라와요.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는 건 사실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절대로 안 들키려 하는 거예요, 남한테. 그리고 어쩌다가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몰래 야동이라도 봤다, 그럼 그때부터 죄책감에 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걸 싸매고 끙끙대느라고 앞에 이야기했던 악순환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끄집어내면 안 끄집어낼수록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게 침습적 반추의 속성이에요. 해결 안 되면, 해소가 안 되면 안에 우리가 음식물 소화 안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음식이 소화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소화시켜 달라고 계속 되새김질로 올라오거든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든 욕구든 나쁜 기억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해결해 달라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성적인 충동이 자꾸 올라온다? 이건 뭐냐면은 해소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거를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면 이성을 만나서 잠자리를 갔던, 아니면 뭐 어떻게 야동을 보던 자위행위를 하던 해소해달라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소하는 게 꼭 그런 방법만 있느냐? 말로 털어놓으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로, 나는 자꾸 갔다 요새 여자 생각이 자꾸 나요. 야한 장면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충동이 올라올 때 부끄럽다고 입 꼭 다물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건 절대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계속 그게 난리를 쳐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충동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그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난다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남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 성적인 충동 올라온다 해서 직접적으로 성적 충동을 해소하는 쪽으로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충동이 올라올 때 이 충동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털어놓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한테는 털어놔야 돼요. 그래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털어놓고 하면 스스로가 그 충동이 해소가 되고 스스로가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게 그것을. 자, 그래서 그런데 충동과는 달리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탐색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충동도 사실은 일종의 욕구는 욕구인데 우리가 욕구 중에는 진짜 나한테 더 중요한, 더 깊이 있는, 정말로 중요한 욕구가 있고 매우 피상적이고 가벼운, 그건 진짜가 아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탐색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의 욕구가 한 개면 탐색을 안 해도 돼요. 또 옳은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의 욕구는 동시에 여러 가지예요. 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드러누워 자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럼 뭐가 진짜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욕구는 내가 다시 이렇게 살펴서 탐색해야지만 진짜로 중요한 내 욕구가 뭔지,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의도적, 의지적 탐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도가 다 같지 않아요. 더 중요한 욕구와 덜 중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진짜 욕구도 있고 가짜 욕구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심층적인 욕구가 있고 보다 피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욕구와 덜 중요한 욕구, 시급한 욕구와 미뤄도 되는 욕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자, 왜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돼야 되느냐.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쉽게 표현하면 수시로 자기 자신한테 속고 살아요.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욕구 탐색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수시로 자기 욕구가 뭔지 모르고 수시로 착각해서 헛방인 짓을 해요. 자, 우리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을 드릴수록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안 속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수도 없이 자기한테 속으면서 살아요. 자신의 욕구가 뭔지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안 속는데 자신의 욕구가 뭔지 탐색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하고 그거를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욕구가 뭔지 몰라서 수없이 속고 살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해야지만 정말로 자기가 자기한테 득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지금 당장의 해결책들, 당장의 달콤함들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사느라고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끊임없이 해를 주면서 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욕구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구를 탐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 관문이 뭐냐? 자, 우리가 왜 내가 나의 진정한 욕구 탐색이 안 되느냐?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하기 싫은 게 뭔지, 이런 나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욕구를 정확하게 모르면, 내가 내 욕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아,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내 욕구를 깊이 못 들여다보느냐, 내가 진짜로 원하고 싶은 게 뭐고 진짜로 하기 싫은 게 뭔지를 내가 왜 못 들여다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맹 앞에 거하고 비슷해요. 보세요. 부모와 전문가의 온정주의, 앞에도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당사자 본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규범, 앞에도 비슷한 이야기였죠. 이제 사회적 가치 규범의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신화. 잘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사회에서 답을 딱 정해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가 좋은 직장이냐,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 다음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공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사는 거다, 사람들이 흔히들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건 겉들떠 볼 틈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거팔려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그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남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욕구를 못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매이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많이 매이는 사람들이면 많이 매이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는 애초에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은 못 살겠죠. 딴 사람들이 박수쳐주는 인생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 받는 게 사실은 그렇게 살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허망한 일이에요. 박수 받을 때 잠시 좋고 그 다음에 뼈 빠지게 힘들어요. 가장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로 들자면 학회 회장 같은 거 한다. 어떤 일 학회 회장 되면 회장 된 당일날 좋아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근데 당일 하루 쫓아고 1년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그 박수 받고 나서는 1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을 박수 받고 싶어서 회장하게 되면 고달픈 거죠. 회장하려 할 때는 박수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진짜로 내가 뭔가 그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욕구 탐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자기 노출을 하면 저절로 자기 탐색이 되고 자기 이해가 되고 그래서 수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 자, 요게 철저하게 되면 될수록 요 출발점, 여기에 서기에 쉽겠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욕구 탐색 과정에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욕구의 현실성, 실현 가능성은 수용의 정도, 수용이 어느 정도로 철저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수용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수용에 도달한 사람과 수용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용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 세운 목표와 계획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병을 인정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병을 인정하고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내 병을 인정을 못한다. 또는 내가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을 못한다.
이럴 때에는 목표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정확할지 모르지만 대학을 가려고 할 때에도 학과 선택 같은 것도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월급 취직 잘 되는 학과로 목표 설정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튼 이 목표 자체를 잡는 것도 헛방인 목표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보면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수용이라 해뒀는데 이것과 비슷한 과정이 욕구 탐색에서도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자 우리가 욕구 탐색, 욕구 이해, 욕구 수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부분 중에 우리가 자기 이해라고 할 때 자기 이해, 자기 탐색이다, 자기 이해다라고 할 때 자신의 여러 측면이 있겠죠. 나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나의 다른 측면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욕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데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철저한 욕구 탐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철저한 욕구 탐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한 욕구 탐색을 하려고 하면 필히 숙고적 단추가 필수적입니다 하는 거예요. 꺼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성공 분석, 실패 분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왜 그게 실패했을까를 분석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내가 나 자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이야기하고 대비해서 보자면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히 해야 되는 게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대로 털어놓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털어놓고 까발리는 것, 자기 속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남한테 계속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데 자기가 자기의 욕구를 알아가는 과정에도 비슷하게 자기 이야기를 남한테 막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그때부터는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기 욕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노출만 하는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노출에 플러스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욕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그래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인생이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 탐색과 욕구의 욕구 수용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비전이 수립이 된다.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사는 이유, 살아야 할 이유 내지는 새 인생의 컨셉인데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치료다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리모델링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비전은 뭐냐?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리모델링의 컨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